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주행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뭐, 여기저기 있죠.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도 접근을 하면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종목별 악재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뭐, 지수에 의한 좀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밀리면은 요게 언저리 구간에서 또 들어와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네요.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21선과 121선을 돌파하고 61선과 121선 사이에 지금 낀봉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기 언저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밑에 지지라인 깔려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등폭은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25,000원과 26,000원 요 2,500원과 2,600원이겠죠? 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61선 위에서 눌림이 형성이 된다. 또는 뭐 2,400원 언저리 근처에서 눌림이 형성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업할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흐름을 한번 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꼭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요 2,000원 언저리 구간에서부터 1,800원 구간 요 라인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놓고 보면은 막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이중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캠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얘뿐만 아니라 뭐 피런티어라든지 아니면 뭐 모트렉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죠.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이런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일단 최고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정이 마감이 되고 여기서 조정이 마감이 되고 반등 나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터치 눌림에서 여기서 조정이 마감이 되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움직이는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나오는지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물량이 뭐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고 개인과 기관보다는 외인과 기관 외인과 개인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투신에서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물량이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는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하니까는 캠시스가 뭐 수급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외인들의 매수 물량 또는 외인들의 매도 물량 요런 것들만 조금 집중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세요. 저희가 다 초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무료 체험 관련해 갖고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망설이거나 고민이 된다 그랬을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물 한번 보시면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죠. 요거 누구보다도 싸게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누구보다도 큰 폭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오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두 종목 매도를 했죠. 이거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거 문의하실 거 있으면 문의 남겨 놓으세요.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지만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다
나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